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랑 약간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콩멍멍한 지금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지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B급 IT 소식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죠.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 그 신기종에 초음파로 지문 인식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뻥 뚫렸어요. 내 지문이 아닌데도 지문 인식이 된다는 큰 보안상의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갤럭시 S10 유저가 이 현상을 발견해서 알려졌어요. 지금 국내외에서 동일한 버그를 다양하게 확인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면에 저렴한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고 지문 인식을 하면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 손가락으로도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손가락이 아닌 감이나 다른 물체들로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죠. 이 단순히 로그인이 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이런 생체 인식으로 금융거래까지 다 되잖아요. 자금 이체하고 뭐에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증수단이 됐는데, 여기에 보안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으로서도 굉장히 치욕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신제품을 발표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는 큰 소식이에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가 되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을 시작으로 해당 기종을 사용하는 갤럭시 유저들한테는 주의를 요한다, 경고가 떴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펌웨어를 빨리 배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명예회복해야죠, 삼성.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갤럭시 폴드, 그 갤럭시 폴드의 2가 내년 4월에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2의 출시가 내년 4월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전에도 갤럭시 폴드2에 대한 소문은 있었는데요. 기존 갤럭시 폴드와 다르게 클램쉘 타입을 채택해서 마치 예전 폴더폰 스타일일 것이다. 그래서 펼치면 상하로 다소 긴 스마트폰 형태로 추진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내년에 갤럭시 노트 라인업과 갤럭시 S 라인업을 통합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폴드 라인업이 정식으로 추가되면 출시 호흡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폴드2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원의 형태 그대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폰 형태였다가 키우면은 태블릿 형태, 패드 형태가 되는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모토롤라에서도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폈을 때 비로소 스마트폰 사이즈고, 접으면은 옛날 과거 폴더폰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주 작게 접혀져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도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할지. 어쨌든 갤럭시 폴드 2 내년 출시가 기다려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 구글에서 구글의 VR 프로젝트였죠. 데이드림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3년 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VR 프로젝트 데이드림. 이 구글 데이드림이 3년 만에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스마트폰 픽셀4에서도 데이드림 지원 기능이 빠졌죠. 이 영상에서 보시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영상 플랫폼의 기준이 돼버린 유튜브처럼 VR 유튜브 같은 가상현실의 생태계를 보여주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어렵게 돼서 무척 아쉽네요. 일단 구글은 VR이 아닌 AR, 즉 증강현실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 이런 결단을 해버리니까 VR에 큰 투자를 했던 페이스북과 삼성, HTC VR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신기술은 그 비즈니스에서 터져줘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인지 아시죠?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비즈니스죠. 디지털의 신기술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비즈니스.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터졌어요. 문제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일단 남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 쓰고 그렇게 좋은 컨텐츠를 감상할 때 이런 귀찮은 거
싫어요. 이거 언제 또 쓰고 조절하고 이렇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거워요 이거. 네. 사실 뭐 절대적으로는 별로 안 무거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무겁고 그리고 오래 쓸 수 없을 정도로 좀 어지러운 생각도 들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도 필요하고 어지러움 좀 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이제 더 이상 VR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아닐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기술적인 점프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기술 발전을 좀 검토한 후에 다시 이 데이드림과 같은 VR 프로젝트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이슨에서, 청소기로 유명하죠. 다이슨에서 전기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 아, 그게 그만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이슨은 2016년에 혁신적인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무려 2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불과 작년 10월만 해도 싱가포르에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랬던 다이슨 창업자가 직원들한테 전기차 시장 진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진출 포기의 사유는 개발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돈이 안 돼서였다고 하네요. 아, 좀 아쉬운 소식이에요. 다이슨이 만들면 어떤 차가 나올까요? 전기차가 안 타고 있을 때 자동으로 청소가 된다거나 다이슨이 만든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아침에 막 바쁘게 씻고 출근하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저절로 머리가 말려진다거나 뭐 이런 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허용하겠다라는 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허용하겠다는 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금 소식이거든요. 그만큼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15일에 자동차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 자동차 국가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차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각종 제도와 인프라가 따라줘야 하는데요. 오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시스템과 정밀 지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완전 자율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 주행차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 자율 자동차는 그 마지막 단계인 사람 없이 완전히 차가 자율 주행하는 그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여러 가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더 이상 운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운전 신경 쓰지 않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T 소식에서 이 바티칸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전해드리게 되네요. 자, 바티칸에서 뭐가 출시됐냐면 전자묵주가 출시가 됐어요. 묵주 있잖아요, 묵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쓰는 그 묵주가 뭐 스마트 묵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충전해서 쓰는 마치 스마트 워치처럼 스마트 묵주, 전자묵주 형태로 나왔습니다. 바티칸 성당에서 전자묵주를 내놓았습니다. 묵주가 영어로 로저리인데 거기에 E를 붙여서 E로저리예요. 스마트 워치처럼 충전해서 손목에 착용하는 거고 앱과 연동이 됩니다. 성호를 그으면 작동한다고 하네요.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기도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졌고 기도 횟수도 기록된다고 합니다. 웨어러블인 만큼 방수가 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109달러. 이태리 아마존에서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면은 디지털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도 있고 혹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지는데
뭐, 이 소식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막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가 이 헌금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잘못 사용되면은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돈을 너무 쉽게, 돈을 굉장히 쉽게 모으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던 B급 IT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재미난 소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IT 소식을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이 B급 IT 소식 꾸준히 운영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